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가 요즘 이래저래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그 다음에 또다시 고소를 당했죠. 그 다음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씨를 축제 세웠다가 아주 그냥 포탄을 제대로 맞았죠.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이미지가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전광훈 씨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손절을 해버렸죠. 자,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직격탄을 날렸어요. 전광훈 숭배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라. 망신이죠. 그만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잘 아는 거죠. 전광훈 씨하고 엮여지면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 뭐 정치인들 대다수가 이제 알죠. 전광훈 씨하고 묶이면 끝장난다는 거. 그러니까 쓴소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역시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는 말을 했죠.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훈 씨가 얼마나 떠들어졌습니까? 자기가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 만들었다. 이게 과대망상증이죠.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 뭐 저기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고 우간다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고 뭐 하나님이 지구를 자기에게 주셨다느니 뭐 모든 걸 주셨다느니 뭐 이렇게 이제 망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김기현 대표를 자기가 당대표 만들었다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로 전광훈 씨가 김기현 대표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었다면 김기현 대표는 감지덕지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전광훈 씨하고 친하게 가까이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올렸더라고요. 김기현, 홍준표 겨냥, 당과 전광훈 결부 말라, 엄중 경고. 전광훈과 공동체인 양 호도 말라, 단절 촉구하는 홍준표와 신경전. 이런 이제 제목과 소제목으로 기사가 올라갔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광훈 손절을 촉구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겨냥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전광훈 목사를 당과 과도하게 결부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동시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자, 뭐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과 전광훈 씨가 결부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을 실추시킨다는 거죠? 이게 김기현 대표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이라면은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만 어리석게 반응을 하고 상황 파악을,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자, 마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84만 책임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우리 당 당원도 아닌 전 목사와 결부시켜 마치 공동체인 양 호도하며 악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 전광훈 씨하고 국민의힘하고 공동체인 양 이렇게 말하는 게 악의적인 공세다. 그쵸? 만약에 진짜로 전광훈 씨하고 국민의힘하고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치명적이 되니까.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할 만큼의 그 어떤 관계도 아님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손절하는 거죠. 전광훈 씨하고는 관련이 없다. 전광훈 씨의 도움 따위 받지 않았다. 앞으로도 도움 따위 받을 일이 없다. 전광훈 씨는 헛소리를 하잖아요. 자기가 200석 만든다고. 헛소리죠. 기초의원도 못 만들어내는 수준. 함량 미달. 그게 전광훈 씨의 정체인데 아니 자기가 무슨 수로 200석을 만들어요. 1석도 못 만듭니다. 1석도. 1석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초단체 의원도 못 만들어내요. 자, 마저 읽을게요. 김 대표는 전 목사는 다른 정당을 창당해 그 정당을 실제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 목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당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얘기하죠. 당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심지어 당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뭐가요? 전광훈 씨하고 연결하는 게 창피한 거죠. 망한다는 걸 아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주목하여 더 큰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일대에 전 목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나와 우리 국민의 힘에 관심을 오직 민생을 살리는 것이며 국민이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광욱 씨, 참 가련합니다. 비참하죠? 불쌍하죠? 짝사랑 어지간히 합니다. 어지간히, 그죠? 아니, 본인이 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냈잖아요. 물론 대통령 후보 내놓고 그 후보하고 갈등해가지고 후보가 또 이탈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당, 아니, 대통령 대선 후보로 내놨죠. 그리고 쫄딱 망했죠. 여러분, 대통령의 부인을 향해 쌍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는 대통령 되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아부하면서 자유통일 천만 서명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그냥 파리처럼 손을 싹싹싹싹 빌어댑니까? 그런데 하등의 반응이 없죠.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락교회 참석을 해요. 전광훈 씨가 인도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요? 안 가죠. 가만 망하는데. 이게 이제 전광훈 씨의 수준, 이게 전광훈 씨의 정체, 이게 전광훈 씨의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스라이팅 돼서 정상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광신도들만 아멘하고 열광하고 박수하고 잘한다고 그러죠. 다들 손절해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불쌍하다고, 비참하다고, 참 불행하다고. 에휴, 참, 참안 됐죠. 안 됐죠. 회개라도 한다면은 구원받을 텐데, 천국이라도 갈 텐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으니 회개도 이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따라다니는 그 많은 영혼들 함께 지옥 갈 테니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하루에 대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